난 정타를 원해, 나는 비거리를 원해, 나는 똑바로를 원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에다가 힘을 쓰지 않고 허공에다가 힘을 쓰면서 스윙을 연마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골프라는 운동을 생각할 때 힘쓰는 방향은 공 쪽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타겟 방향 쪽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야 된다. 골프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에다가 힘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공에다가 임팩트만 딱 주고 끝나는 겁니다. 드라이버로 넘어오는 순간 골프가 완전 바뀌죠. 스윙은 똑같다 해도 막상 서면 스윙 자체가 바뀝니다. 어드레스의 공위치도 바뀌죠. 클럽도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때요? 공이 떠 있죠. 공이 떠 있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스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죠. 허공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셨죠? 체중이 못 넘어갑니다. 진행 방향으로. 골프를 정말 잘 치기 위한 목적은 세 가지라고 봐요. 정타, 비거리, 똑바로 보내기. 그런데 공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스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에다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7번 아이언을 들고 임팩트만 딱 주고 끝날 겁니다. 처음에는 큰 스윙이 아니에요. 작은 스윙으로 임팩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임팩트만. 자, 마지막은 백스윙 탑까지 임팩트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스윙부터 큰 스윙까지 세 개 치는 동안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 힘을 지면에다가 쏟아붓자. 자, 이제 이 연습을 하고 났으면 정타 확률이 많이 좋아질 거고요. 정타가 좋아졌다는 건 비거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골프 스윙은 뭐예요? 풀 스윙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에는 피니쉬가 존재하는 겁니다. 피니쉬라는 건 뭐냐면 3이라는 스피드로 지나갔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저는 제일 편했거든요. 그럼 이게 피니쉬가 되는 거고요. 7이라는 속도로 지나갔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편합니다. 그럼 이곳이 피니쉬가 되는 거고요. 10이라는 숫자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편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끊어 쳐도 여기서 멈추는 게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가면 조금 더 올라와서 멈추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풀스윙은 치고 이렇게 끊는 거는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때는 아래로 힘을 쓰고 풀어주면서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진행 방향으로. 앞쪽으로 쓰러져도 괜찮을 정도로 던져진 헤드에 넘어가야 돼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윙 왔어요. 여기서 공 쪽으로 아래로. 근데 여기서 아이언이랑 좀 달랐던 부분은 시선 처리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왼눈으로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주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왼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선, 고개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스윙으로 끊어보고 그 다음에 풀스윙으로 넘어가보고. 이 연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클럽 중간을 잡고, 자, 이렇게 왼쪽에 접어져 있는 팔을 아래로 누르면 오른팔이 접어지면서 올라오겠죠. 지렛대 형식을 만들고 공 쪽으로 오른팔을 쭉 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왼팔까지 같이 펴지면 안 되겠죠. 내려올 때는 한 팔이 접어진다. 오른팔이 접어지고 왼팔이 접어질 때 체중의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 쪽에다가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팔이 쭉 펴지죠. 쭉쭉 펴보세요. 팡팡 치면서. 그리고 체중의 흐름이 지금 제가 왼쪽으로 넘어가죠. 피긴 피는데 이렇게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타겟 방향, 진행 방향 쪽으로 같이 넘어가야 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빈스윙 한번 하고 난 정타를 원해, 나는 비거리를 원해, 나는 똑바로를 원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임팩트에다 신경을 쓰고 마지막으로 진행 방향으로 넘어간다. 왼발 한 발로 서 있을 정도로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은 공 쪽으로 힘을 써주고 진행 방향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